칭찬 100개 막 나는 니네 없으면 못 산다. 그냥 손짓 하나, 그냥 웃음 하나도 너무 예뻐요. 얘가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여서 혹시 나에게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냥 교사가 되자. 자꾸 정주지 말자.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아이들을 딱 보면 교사인데 어떻게 내버려 두겠어요. 욕하는 애 잡아다가 끌어다가 혼내야죠. 각각의 이야기가 쌓여 사연이 되고 사연이 모여 우리들만의 추억이 만들어지는 곳. 너와 나의 이야기로 채워지는 지금. 매체라고 하는 거지. 저는 단양중학교 2학년 1반 담임 3년차 국어교사 이예원입니다. 시간표에 따라서 수업을 하기도 하고 수업이 없는 시간에는 행정적인 제가 맡은 업무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돌아가면서 선생님들과 급식지도 하고요. 질서 지키시고 남기지 말고 맛있게 드세요. 쉴 틈 없이 이어지는 3년차 선생님의 업무. 종례 시간에 학생들에게 전달사항 전달하고 청소 지도하고 네, 학교 하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재밌었어요? 네. 네. 고생했고 내일도 늦지 마시고요. 그쵸? 네. 네. 집에 갑시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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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가세요. 저는 단양중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국어과 수석교사 26년차 임혜란입니다. 수석교사는 학교에 저격력 선생님들이 많이 계세요. 그 선생님들이 수업에 대해 고민하고 잘하고 싶은데 방법이 잘 모르겠다 그럴 때 제가 수업을 잘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업 참관도 하고요. 수업 컨설팅도 항시 하고 있습니다. 수업이 시작되면 조용히 참관하며 부족한 점은 없는지 보완하면 좋을 것들을 적어 꼼꼼히 챙겨주는 역할인데요. 더 좋은 교수법을 전수하며 발전의 길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학습 연구를 위해서 선생님들이 동아리를 이렇게 만드셔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방법은 여러 가지일 것 같아요. 이게 있는 거예요. 이게 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어려워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교육이 2회가 있고요. 두 분은 첫 출근을 기억하고 있을까요? 그때의 가슴 벅참을 뭘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제 9월 1일자로 발령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날 이렇게 가을 햇살이 너무 좋았고요. 그날 학교를 들어서는데 그냥 온 세상이 내 것이 되었구나 그 생각이 들고요. 학생들도 반짝반짝 너무 예쁜 거예요. 이 아이들의 미래를 내가 책임지고 있구나. 가슴 떨리던 기억이 납니다. 단양이 어디지? 도대체 왜 나를 이런 시골로 발령을 낸 거지? 이런 생각으로 울면서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살아야 할 곳이 여기라고? 막 이러면서 했는데 딱 겨울이었는데 되게 날이 맑았어요. 그래서 그 운동장을 한 발짝 한 발짝 걷는데 여기가 내가 이제 근무해야 할 곳이구나. 되게 벅차더라고요. 이 학교에서 이런 학생들과 함께 한다면 행복하겠구나. 지금은 너무 그래도 행복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고 나중에도 좀 친구 같은 교사가 되고 싶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힘든 일이나 기쁜 일 이런 거를 좀 먼저 다가와서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런 선생님의 모습으로 좀 남고 싶어요. 경력이 적을 때는 친구 같은 선생님을 해야지 하고 마음을 항상 먹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저는 좀 바뀌었어요. 좋은 어른, 따르고 싶은 어른, 말이라든가 또 생각이라든가 신념, 가치 이런 거에서 좀 올바른 것을 알려주고 그렇게 행동하는 선생님으로 비춰지고 싶어요. 각자 경력도 다르고 첫 출근 날의 느낌도 다르고 추구하는 신념 또한 다른데요. 이 둘의 공통점은 바로 국어입니다. 책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화장실에 가면 안 나와요. 책 읽느라고. 그렇게 책이 좋았어요. 책 읽는 게 좋았고
작가들의 생각을 유추해내는 게 좋았고 문학 소녀였던가 봐요. 그래서 쭉 국어랑 인연을 맺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조금 문학 작품이나 이런 것보다 문법을 되게 좋아했어요. 국어에서 문법이라는 영역이 많은 사람들이 되게 어려워하는 영역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조금 쉽게 또 재밌게 제가 이해했던 것처럼 그렇게 가르쳐주고 싶었던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렇게 밝고 적극적이며 꿈 많은 소녀는 평생 학교에 남을 수 있는 교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국어 선생님들에게 고민이 있다고 하죠? 우리나라 학생들의 문해력이 취약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와 있는 가운데 그런데 이 사흘이라는 단어가 언론에 자주 보도되면서 또다시 문해력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문해력이란 글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을 말하는데요. 단어 하나하나를 다 일일이 설명해야 되는 경우가 진짜 많은 것 같아요. 그치. 그럼 지면이 뭐야? 땅이에요? 여기 한 면이? 지면이 되는 거지. 의미를 잘 모르더라도 문맥 속에서 그 의미를 유추해서 전체적으로 이해해야 제대로 된 이해가 되는데 그냥 그 하나하나의 단어 뜻에 연연해 하는 그런 느낌이에요. 이제 뭐 건널목을 조심하세요 이런 문장이 있었는데 학생들이 건널목이 뭐냐고 묻더라고요. 2학년 1학기 기말고사 시험 문제. 당연히 알고 있는 거라고 생각했던 단어. 뜻하지 않은 학생들의 연이은 질문.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을 텐데요. 요즘은 많이 사라졌지만 도심에서도 흔히 볼 수 있었던 건널목. 철도와 도로가 교차하는 곳을 말하죠. 예전보다 점점 더 이런 의미 파악하는 문해력에 있어서는 정말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학생들이 아무래도 종이책보다는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를 더 많이 사용하고 확확확 한눈에 넘어가는 거를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긴 글을 읽는 연습도 안 해보고 긴 글을 읽어본 적도 없고 맞아요. 이러다 보니까 조금 그런 어휘력이나 문해력에서 학생들이 좀 어려움을 느끼는 게 아닌가 맞아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점점 그런 세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학교에서 좀 의도적으로 교육을 시켜야 되는 것 같아요. 이러다가는 문해력이라는 건 모든 만물을 이해하는 기본이 되고 기초 실력이 되는데 그 기초가 되는 문해력을 정말 중요하게 여기고 우리가 지도를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많이 연구해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최근 들어 자주 보이는 교권 추락이라는 단어. 슬프지만 이어지고 있는 극단적인 선택. 안타까운 이야기에 온 국민이 씁쓸해하는데요. 들려오는 소식들에 되게 가슴 아프고 속상하고 하지만 한편으로는 저는 되게 걱정도 되더라고요. 저게 남의 일이 아니고 내가 겪을 수 있는 일이구나. 맞습니다. 진짜 얘가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여서 혹시 나에게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하다 보면 그냥 적당히 맞아. 적당히 맞아요. 그냥 하는 척만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또 그게 사실 제 성격상 그렇죠. 그냥 넘어갈 수가 없거든요. 이제 그 사이에서 오는 괴리가 조금 많이 힘든 것 같아요. 어느 정도까지 해야 하는지. 그냥 교사가 되자. 자꾸 정주지 말자.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아이들을 딱 보면 교사인데 어떻게 내버려 두겠어요. 교사에 대한 사명에 대해서 수없이 교육을 받았고 그런 사명이 있기 때문에 교사가 된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그거를 저버릴 수가 없더라고요. 욕하는 애 잡아다가 끌어다가 혼내야죠. 어떻게 그냥 민원이 들어와도 혼내야 되고 내 할 일은 내가 하는 거죠.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누가 바로잡아야 하는 걸까요? 밖에서 볼 때 학교는 지금 뭔가 풍전등화처럼 위태위태해 보이지만 또 학교 안에 들어와 보면 이 안에서 학생들의 성장을 발견하고 또 기쁘고 또 선생님들 간에 또 기쁨도 너무 많고 이 생활이 참 밝고
의미 있어요. 우리 학교라서 그런가? 단양중 아이들이 정말 특별하게 느껴져요. 특별해요.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냥 손짓 하나, 그냥 웃음 하나도 너무 예뻐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좀 지금 쉬운 거죠? 저희 반 학생도 팔을 다쳤는데 얼마 전에, 근데 다른 반 선생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그 급식 대신 받아주던데 그 선생님이 시킨 거냐. 저는 제가 생각도 못했거든요. 그 친구가 팔이 다쳐서 급식을 받지 못한다는 거를. 근데 그걸 스스로 자기들끼리 돌아가면서 막 급식판에 챙겨주고 하는 모습을 전해 들으니까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그날 종례 때 진짜 칭찬 100개 막 나는 니네 없으면 못 산다 막 이렇게 해주고 그랬죠. 진짜 예뻐요. 근데 매일같이 이어지는 근심 걱정, 아이들의 해맑은 미소와 목소리는 만병통치약일까요? 새 학년이 되어서 새 아이들을 받고 그 아이들과 1년 동안 생활을 하고 다음 학년으로 올라가거나 졸업을 시켜서 이별을 하는 건 교사들에겐 당연히 정해진 순리 같은 거예요. 아, 이 정도 슬플 거야 라는 그 양이 있어요. 그러면서 예상이 되고 하니까 이제 덜 좀 슬프더라고요. 특수학급 학생이었는데 중간에 특수학교로 가겠다고 전학을 갔어요. 저도 이제 이별이 처음이다 보니까 또 얘를 어떻게 보내줘야 하나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반 친구들한테, 애들한테 이제 롤링페이퍼를 써주자 해가지고 롤링페이퍼를 써서 줬거든요. 자기한테 뭔가 친구들이 선물을 줬다는 거에 한참이나 그 종이를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떠나보내면서 되게 속상했고 또 이런 거를 매년 나는 겪어야 하나 걱정되기도 하고 지금 생각해도 그때는 조금 아련하고 울컥한 것 같아요. 감당하렴. 마음이 약해서. 그러니까 잘 울고 그래서. 근데 그런 경험이 쌓이고 쌓여서 마음이 단단해진답니다. 나중에는 그러려니 하게 된답니다. 근데 그것도 무서워요. 그러려니 하게 되는 진짜? 것도. 안 그러려니 하고 싶어. 그러긴 아이들이 너무 많아. 아, 그런가요? 하긴. 저 지금은 다 기억할 수 있겠지만. 그렇죠. 저희는 이별과 만남이 업인 것 같아요. 이별하고 만나고 또 이별하면 다음 학생들을 또 만날 준비를 하고 아이들이 어떤 문제 행동을 했을 때 제가 감정적으로 힘들고 스트레스를 받을 때에는 뭐가 잘못했는지 그런 행동을 왜 하면 안 되는지 설명하는 게 아니라 하지 마 이렇게 혼을 내게 되더라고요. 아, 내가 조금 여유가 있고 행복해야지 학생들한테도 잘 느낄 수 있게 지도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서 저부터 좀 행복해야지 즐거운 학교 생활, 학생들도 행복한 학교 생활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26년차 교사에겐 걸어온 시간이 많고 3년차 교사에겐 가야 할 길이 더 많은 지금. 그들은 앞으로 어디를 향해 갈까요? 삶을 만들어가는 열정 어린 선생님의 이야기가 기대됩니다.